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단 사람이 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온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할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들의 남녀 소아와 젖 먹는 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모든 그의 소유도 죽이고 그 아말렉을 남김없이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그들을 대적한 일로 그들을 벌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죠.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나 되는 아주 많은 인원이 사울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용사가 돼서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을 싸워 이기도록 하였는데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4절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은 사울이 이렇게 많은 군병이 있게 되었구나 라는 말보단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나서 능히 아말렉을 진멸할 만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사가 없어서 싸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보병이 자그만치 20만 명에다가 유다 사람이 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능히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주님께서 준비시키셨다 이거예요. 아말렉을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진멸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것을 진멸할 만큼 영적으로 자라나게 했고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큼 군사들이 준비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말씀을 알아서 내 안에 말씀이 많이 깨달아 알아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서 능히 원수들을 대적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냐 하니까 에서의 후손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육을 향해서 살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육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씀을 먹고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육의 것은 죽어지게 되어져 있죠. 사울 왕이 아말렉의 군사를 다 진멸하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아서 성장해서 능히 내 육체를 진멸할 수 있는 장자의 명보를 경월히 영적으로 믿음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는 이스라엘을 대적한 그 아말렉과 같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대적하는 건 육체의 사람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죠. 정욕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이제는 진멸할 만큼 내가 믿음 안에서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이것을 다 내 안에서 진멸해라. 육신의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잘라내고 그것을 다 진멸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정력으로 인해서 파생된 많은 것들이 있죠. 내가 육체가 맺어진 열매들이 아주 무수히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울이 아말렉을 싸우기 위해서 복병을 했다. 숨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육체의 사람들과 싸울 때는 영의 사람은 항상 우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육체의 것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이 말씀은 똑같이 이 세상을 살 때에도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숨기세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과 같이 육체의 사람은 약속의 자녀를 괴롭히기 때문에 숨겨놓았지만 숨겨놓았다 그래서 전쟁을 피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다면 항상 우리는 전쟁을 준비한 자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육의 사람을 향해서도 능히 싸울 수 있도록 숨겨진 자라는 얘기는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주께서 이제 나아가 싸워라 할 때에 움직일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사람. 세상에서의 육적인 사람들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아가라 할 때 주님이 싸우라고 명령이 떨어져서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사울이 이제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싸울 때가 이르러서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숨어서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깨어 있을 때 이 보병들이 복병이 되어져서 골짜기에 숨어 있는 것 같은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모든 것을 분별하고 언제 치고 나가야 될지 그 적군의 상황을 다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적군의 상황이 어떤지를 아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에는 내가 나를 분별하는 것과 다른 사람, 시대를 분별하는 것들 세 가지가 있죠. 내 안에 있는 나, 바로 육적인 사람과의 다툼도 영적인 분별이 있어서 나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지금 숨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대적해야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일도 봐서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이 역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반격을 해야 될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만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또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는 주님이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고 또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을 명령으로 받았을 때 그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 구했어야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여야 할 것입니까. 전쟁에 나갈 때 항상 다윗은 주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하리까? 요 앞에 요나단이 나가서 싸울 때에도 주님이 저 블레셋군을 우리에게 붙이시면 저들이 올라오라 말할 것이다. 저들이 우리가 올라가리라 하면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주어진 때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참아야 되냐. 상대가 전혀 싸울 상태가 아닐 때에는 그냥 다물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경에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돼지가 돌이켜서 우리를 물어
뜯게 되어진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육적인 사람들, 그 육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막 진리를 전하면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물어뜯어서 내가 물어뜯기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뺏어와야지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십자가를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실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전쟁은 이와 같이 시기를 분별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 묻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늘 주님에게 묻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치게 할 때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겐 사람들에게 이루어서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아말렉 군사와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근데 왜 겐 사람들은 그 아말렉 사람들 속에서 나오라고 했느냐 하면 이 겐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분 관계가 있고 그 안에 교통하고 있어서 그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올 때에 그들을 선대했어요. 아말렉 사람들은 애굽에서부터 올라와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대적했어요. 근데 겐 사람들은 그들이 올라올 때에 그들을 선대했다라고 말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고 걔는 보호하게 하는 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이스라엘에 나아가는 길에 대적했느냐 아니면 도움을 주었느냐라는 차이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끌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겐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겐 사람들이 행한 것을 볼 때 민수기 10장에 모세가 장인에게 청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장인이 내가 내 민족에게로 돌아가겠다 할 때 모세가 장인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 왜냐하면 그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낯선 땅이지만 이 미디안 족속에게는 잘 아는 땅이에요. 민수기 10장 31절에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지를 당신이 아니까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으면 그것을 똑같이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도울 때에 그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거. 아말렉 족속은 진멸하나 겐 사람은 진멸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그것을 떠나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겐 족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겐 족속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닐지라도 마음이 신실했어요. 겐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내 심령 속에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면 내가 죄사람일지라도 내 마음의 양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 그것이 로마서 2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말씀, 이러한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졌어요. 그들은 율법을 들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잘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율법을 줬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가 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돼서 여호와께서 하라 한 대로 하고 하지 말라 한 대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니까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아말렉 족속에 있는 것들 중에 좋은 것들과 이런 것들을 죽이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특히 아각도 죽이지를 않았어요. 이 아각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이지만 그때 당시에 왕을 아각이라고 표현했어요. 특별히 그 왕의 이름이 아각이 아니라 애굽에도 모든 왕의 이름을 바로라고 말해요. 이름이 바로가 아니라 왕을 바로라고 말한 거예요. 그처럼 아말렉에도 아각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니까 우리 안에서 육적인 것을 따라가게 하는,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사람, 정욕의 사람, 이것을 주장하는 왕이니까 사실상은 사단의 영이죠. 육체를 주장하는 영. 그러니까 이 영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거예요. 우리도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행하였어요. 예수님을 믿고서도 내 안에 아직도 불순종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무조건 거기에 이유를 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묻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데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쑥불쑥 순종하기보다 아유 아버지 좀 참으세요 잠깐만, 그리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주님이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 길로 가라고 하는데 하라 하지 말라, 우리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다 그랬죠. 너는 생명나무만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내가 자꾸 주인이 되는 거야. 내가 자꾸 나를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는 아들 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내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걸 따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하는 자를 따르니까 아말렉이 내 안에서 더 강성해지더라는 거죠. 근데 겐족석은 모세와 함께 나왔고 모세의 장인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을 두는 지혜도 주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 것도 가졌던 만큼 그는 이방족속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2장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이방인입니다.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내 안에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막연하게 어떤 하나님, 그 신이 존재한다고 믿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법을 지키고 항상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으로 받은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은 없지만 자기 양심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서 선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 아이 거짓말하면 안 되지, 또 엄마 말 잘 들어야 되지, 그러면서 순하게 그 모든 일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는 모든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 율법을 행한 자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호로 변명하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한 것처럼 마음 안에서 그러한 양심들이 바른 길을 가게끔 하는 것, 이것이 겐족속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자기 양심을 따라서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그것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 자다. 그들도 하나님이 율법을 받고 율법을 행하는 이스라엘이 받는 복을 받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똑같은 복을 나누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아가는 길에 어디에서 텐트를 쳐야 될지 잘 알지 못하지만 겐족석인 모세의 장인은 그걸 잘 아니까 우리와 함께 가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끝까지 함께 가서 가나안 땅에 함께 갔고 가나안 땅에서 계속 함께 살았고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계속 맺어왔기 때문에 사울이 그 겐족석을 진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아말렉만 진멸하라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도덕적인 사람도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의 도리가 있고 사람이 행해야 될 그런 행보가 있어요. 이것을 잘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육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길로 나아가고 생명을 추구하는 그 길을 가야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으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될 도리나 우리가 행해야 될 인간으로서의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열심을 낸다는 사람들이, 모든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로 해서 자기가 은사가 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막 반말하고 그래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사람의 본분도 행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행하는 율법을 그 행위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복음을 가졌다고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버리고 사람의 도리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가져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겸손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행위 같은 것보다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 섬기고 더 잘 그들에게 대우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도덕적인 의를 행하는 자보다 더 잘 행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의로운 행위보다도 더 의로운 행위를 행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겐사람을 보호하시고 아말렉만 진멸하고 한 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말렉을 죽이라고 그랬다고 남편, 자식 다 돌보지 않고 그냥 교회만 뛰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말렉은 죽이되 겐사람을 보호하란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주님을 잘 섬겨야 되지만 가정도 잘 섬겨야 돼요. 남편이 믿음이 없는 이방인처럼 죄인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남편을 잘 섬겨야 합니다. 왜? 나는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의 본분은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이 잘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저건 마귀 자식이야 이러고 밥상도 안 차려주고, 뭐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귀 자식이니까 밥상도 차려주지 마. 아니에요. 섬겨야 될 건 섬기고 해야 될 거 하고 내 본분이 해야 될 건 잘
해서 예수님을 열심히도 믿기도 하지만 자식도 잘 돌보고 또 내 남편이든 아내든 잘 돌보고 가정에서 해야 할 모든 본분도 잘 지키고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도 잘 지키고 형제 간의 도리도 잘 지키고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이 모든 것도 잘 하되 그러나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이걸 죽이라 이 말이에요. 내 죄의 소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더 그러면 사랑인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하는 사람도 되지만 내 이웃이나 가정이나 형제에게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받았다 해서 행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때 그 순종은 바로 여호와를 주로 잘 섬기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막연하게 남아 여기는 그런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다고 생각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를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개인족 속에게 그렇게 자란 이스라엘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아말렉을 진멸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걸 알게 해서 그 개인족 속도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내 주위에 자기 양심의 율법이 되어져서 선한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그들에게도 선행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사랑을 나타내야 예수를 믿으니 저 사람은 다르다. 그러한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주신 이 말씀, 사울왕과 이스라엘, 아말렉 족속과 겐 족속이 주는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항상 복병처럼 늘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에 나아가서 싸울 준비를 잘 하는 그런 영적 군사로 잘 자라고 그리고 분별력을 잘해서 아말렉은 다 진멸하고 겐족속은 살려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울왕에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제 아말렉을 대적하라 하셨습니다. 왜 아말렉을 대적해야 하는지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겐족속은 살리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겐족속을 살린 것 같이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받은 자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늘 영을 분별하고 시기와 때를 분별하고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행동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이 내 행함이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안에는 오직 생명나무의 실과만 먹는 자 되게 하옵소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했던 그 불순종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남지 않게 하옵시고 그것을 분별하여서 다 내어칠 수 있게 하시고 다 진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십자가를 가는 길을 가는 온전히 순종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대적하고 내치고 진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을 알지 못하여도 나를 도우며 함께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행해야 될 사람의 본분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주어진 십자가의 사랑만이 자비와 긍휼만이 나타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말이나 행함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나타내거나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옵시고 내 감정이나 내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에서 주어진 의와 말씀만이 우리 안에서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늘 나를 낮추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낮은 심령, 겸손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